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이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최종 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